Now we found lots of words with alphabet B. Okay, Reaper, what? Boy. Sorry? Boss. Boss. Good boss. One point. And Reaper, one point. 9, 5, 7. Okay, good. 자,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단어를 잘, 오래, B. Good job. 10 points. 자, 단어를 잘 외우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연습을 B 들어간 단어 읽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Bike. 자,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막 있지. 이걸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면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들었을 때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말을 할 때 단어를 하나씩 말하진 않거든. 왜 그러냐 하면 보자. 이렇게 지금 한 번에 다 말했어. 그래서 단어 하나씩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 그럼 애도 다른 단어잖아. 조사 한 번 애 다 말하다 말했어. 번. 오, 번 어떻게 알았어? 한 번이라고. 오, 번은 어떻게 알았어? 와우. 자, 번하고 bread 어떻게 다르지? 어? Butter. 버블 있는데? Butter. Bun. 자, bun하고 bread 차이 아는 친구? 그렇지, good. 자, bun 이따가 지금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bun하고 bread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자, 단어를 자, 이렇게 한 단어씩 외우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해. 그럼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 짧은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책을 가지고 온라인 책을 가지고 책 어디 갔지? 자,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꺼내 가지고 보는데 What's this? 그렇지, this. 자, 일단 해봅시다. This is book이 아니지. 책은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는 물건이야. 그렇지? This is a book. 그 문제가 뭘까? 우리가 book 한 단어씩 외우니까 This is a book. 어색해. A book. 차라리 a book 이렇게 a book, books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은 훨씬 더 말하기 편했을 텐데 단어를 따로따로 외우게 되면은 말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러고 한 번에 말하지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 굉장하다 굉장히 힘들다 힘들고 힘들지 힘들어지다 진다 힘들어집니다. 한 단어씩 말하는 거 어때? 너무 힘들지 않아? 야, 무슨 얘기냐? 연결해서 자, 사람은 한 번에 말할 때 두세 단을 한꺼번에 말하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쪼개서 외우면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야. 그래서 짧은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게 좋은데 자, 다음 보자. 예를 들어서 boy 보자. boy 볼게요. 우리가 boy boy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단어를 잘 외우고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지. A boy, a boy, a boy. 해볼까? A boy.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 대화에서 실제 여러분 영어를 들을 때 O나 S가 없이 boy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 보이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 왜? 왜 그러냐면 이제 셀 수 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 실제 대화에서 우리 대화를 할 때 어떤 소년을 어떤 아이를 얘기를 할 때, 남자아이를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살았거나 살았던 아이를 얘기하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니?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아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세 번째 파트에서 조금 다시 해줄게. 일단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으로서 좀 더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어떻게 하냐? A boy. 자, 그 다음 해볼까?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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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좀 부족해. 우리가 짧은 말을 만들 수 있으면은 뭔가 붙여야지. I'm a boy도 좋지만은 보통 나는 소년이야. 나는 나를 보통 얘기 안 하거든. 자,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얘기해 보자. 어때? 이건 어때? 'She's a boy' 맞나? 되게 많이 틀리니? 어, 'She's a boy' 어? 이럴 수가. 'She's a boy'. 해서 보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볼까? 해서 보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 해서 보이. 해서 보이. 해서 보이. 해서 보이. 해서 보이. 자 따라해 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he is a boy 이렇게 하지. He is a boy. 그걸 또 길게 해볼게. He is a boy. 자, repeat 따라해봅니다. 선생님 따라해봅니다. He is a boy. He is a boy. He is a boy.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영어 나올 사람들은 줄여서 말하지. 이렇게 줄여서. His로 줄여볼게. He is his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배웠습니까? 그니까 he's a boy, he's a boy, he's a boy. 뽀뽀. 자, 큰 소리 해볼까? He's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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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boy. 뭐하니? 뭐지? Good, good job. 뽀뽀.
baby and big bunny. Big baby. 1, 2, 3. Okay, sell 1 point. Bubble 2 points. Good job.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자 선생님이 자 바로 저 수업 중에 즉석 미션 I'll give you mission in this class. Take out your notebooks. Oh, 참 우리 좀 노트를 안 썼지. Okay, alright. 급하게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나? 종이한테. 없구나. Alright. It's okay. And. Sally, pen 있니? Do you have a pen? Okay, good. Alright. 자, 나는 이 여기 나온 단어는 다 안다. 여기 나온 단어는 다 안다. 자 일단 선생님 자 물어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들 자 필기체 읽기를 자연스럽게 수업하면서 익히도록 할게 필기체가 예쁘잖아 그렇지 필기체 예쁘지 않니 B-O-W-L? Bowl. 그릇. Bowl. Good job. 자, 그럼. Okay, Reaper. Boat. Boat. Bottle, bottle. 자, 이건 bottle, bottle 하시면 됩니다. Bottle, okay, bottle, okay, bottle. Okay, Sally, 2 points. Ripper, 1 point. Banana, okay. Bubble, 1 point. 자, 필기체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이제 저 그대로 보고 적을 수가 없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 필기체를 써놓으면 그대로 바로 적을 수는 없잖아. 자, 선생님 이제 종이 줄 테니까 이번에 뭘 해보냐면은 자, B 들어가는 단어 실패 적힌 거 필기체를 힌트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본다. 자, 말을 만들어 본다. 어떻게? 예를 들면 a boy is a, he's a boy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 짧은 말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어보이가 되는 게 있고 어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겠지. 그다음에 히를 자 어때? 그대로 만약에 여기다 히를 다 붙이면 될까? 히스를 다 붙이면 될까? 아니지. Not. N-O-T. Not. Not.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 짧은 시간 내 선생님이 자, 3분 정도 줄 테니까 말을 만들어 봅니다. 단어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B가 들어가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하면서 들었어. 기억을 해내는 거야. 자, 힌트는 여기 칠판에 있는 필기체 글씨를 힌트로 써도 좋아. 힌트로 써도 좋아. 근데 뭐야? 필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거를 베낄 수는 없어. 아까 들은 거를
기억을 떠올려야 되겠지. 자, 시작합니다. 3분간. Let's go.